우리가 사는 데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이건 공간이에요. 공간을 채웠습니다. 같이 우리가 다 함께 같은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같이 앉아 있어요. 이 시간 같은 시간에 우리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내 삶은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시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에는 우리가 함께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때가 있죠. 가족들, 식구들, 친구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같은 공간과 시간을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묘한 것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나가는 기차, 빨리 가고 있는 기차에 여러분의 몸을 실었다고 합시다. 기차 안에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런데 기차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참 만에 보니까 우리가 딴 데 와 있잖아요. 우리가 같은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아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간은 흘러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묘한 것은 그 시간들이 흐르는 동안 우리의 상처는 아물죠. 또 우리가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렇게도 바라고 기다리던 것들이 내 앞에 다가오게 되죠. 또 어떤 때에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때는 열려있던 기회가 흐른 다음에 문이 닫혀버리기도 하죠. 또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갓난아이로 태어났던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그 다음에 장년이 되고 그리고 자라서 나이가 많이 들게도 되는 거죠. 가만히 우리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 이 우리의 세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루를 지나고 보면 바쁘고 또 너저분한 많은 일들이 하루를 채웠어요. 근데 저녁때가 되니까 황혼의 아름다운 색깔로 이 하늘이 물들어지고 그리고 그 빛이 조금 있다 사라지면 어둠으로 모든 것이 덮이게 됩니다. 쉬어할 시간이 온 거죠.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 밤이 또 지나고 나면 아침이 되고 어둡던 하늘에 다시 붉게 물들고 밝은 태양이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새들이 둥지에서 깃을 털고 일어나 새벽 창곡으로 나르기 시작하죠. 조용하던 시간은 아침과 함께 깨어나죠. 조용하던 집안에 아이들이 일어나 쿵쿵거리며 다리는 소리가 나죠. 아이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재갈되는 소리들로 빈 공간들은 생명의 활기로 메워지게 되죠. 하루가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들이 또 내게 주어진 것이죠. 시간은 그런 거예요. 여름에 바닷가에 아마 가보셨던 기억들이 날 겁니다. 이제 낮에 분자인데 모래사장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모래사장이 뭐 전부 지저분하게 수많은 발자국으로 지저분해졌죠. 그런데 바닷가에 이제 저녁이 되면서 노을이 지고 또 유난히 아름다운 그 노을이 지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사람들 다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해는 저물고 어두운 밤이 다가옵니다. 어둠이 덮인 빈 모래사장, 밀려드는 파도 소리가 밤새 귓전을 울리죠. 근데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되면요, 야,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지저분하게 발자국들이 많던 모래사장이 깨끗하게 다 밤새 물이 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다 쓸어서 발자국을 다 지워버렸어요. 깨끗해졌죠. 그렇게 새날을 맞을 준비를 또 합니다. 시간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 신비한 것은 그 바닷가 모래밭은 그 많은 발자국들이 지워졌어요. 어제 아침처럼 그렇게 오늘 아침에도 새 단장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깨끗한 그런 모래사장이 됐지만은 어제 하루 동안 그 모래 위를 걸었던 사람들의 발자국, 모래 위에 있는 발자국들은 지워졌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 그 삶 속에는 그 위에 걸었던
발자국들이 지워지지 않고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삶 속에는 삶의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지워진 것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지만 그 밟고 당했던 내 삶 속에 있었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내 삶 속에는 지워지지 않고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 모래 위를 걸었던 발자국 중에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남기고 함께 걸어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자국도 있었을 거예요. 모래 위의 발자국은 없어졌지만 그들이 그날 함께 걸었던 그 발자국, 그 이야기는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래 위에 수없이 지나가는 피서객들에게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바쁘게 하루를 지내간 그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도 있었을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고 다니는 소매치기의 발자국도 거기에 있었겠죠. 엄마를 잃고 우는 아이를 데리고 엄마를 찾아준 일로 하루를 열심히 다녔던 마음씨 고운 한 소녀의 발자국도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밀려오고 밀려간 파도에 깨끗이 씻겨진 모래사장에는 다시 하루를 맞을 준비를 한 깨끗한 모래사장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날 그 모래 위를 걸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삶 속에는 그때 있었던 일들은 여전히 이야기로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를 어제라는 시간 속에서 지나간 사람들의 분주했던 자기들의 발자국은 자기 삶에 하나도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간직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시간이에요. 지나간 2014년 모래의 발자국들은 이제 이 며칠이 지나면 다 지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야기와 발자국들이 남아 있어요. 이야기를 간직한 발자국들이 우리들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내 마음에만 남는 게 아니라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내가 함께 걸었던 그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의 이웃의 마음에도 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세월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남겨졌던 그 이야기들이 내 마음속에 남게 될 때 어떤 것들이 남아야 될까 하는 얘기예요. 아름답고 좋은 것을 남겼으면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시간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리디밍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채웠으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내 삶에 남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혹은 삶 속에 남는 그 발자국이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들의 날이 다 간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주겠다 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꾸중을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발자국, 그것은 그동안에 이 세상에서는 다 지워졌지만 내 삶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의 시간을 마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기회를 여는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기회를 막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리딤해서 내 것으로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느냐, 내가 가진 선택이지 시간 자체를 내가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주의 뜻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고 말이야. 내게 이 시간을 주시고 삶을 주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뜻으로 오늘 내게 이 시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또 이 시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바로 리딤, 쓸모있는 귀한 것들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알았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블레싱 하지 않는 일들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거스려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뜻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내 힘은 미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리듬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아끼고 귀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삶의 속에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들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blessing,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일에는 시간을 쓰지 마세요.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일에는 시간을 쓰지 마세요. 왜 행복을,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쓰고 계시느냐고 말이에요.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 이런 데는 시간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그것들이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까운 내 시간들을, 그런 원망들을 일들에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또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일생이 다 한 후에, 그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때 우리들이 사는 동안 어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일에 쓴 시간들은 웨이스트입니다. 이브, 악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에 있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이해하라.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런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면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찬송과 시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한 생활을 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이 이어서 우리에게 나오는데 그 말씀, 시간을 잘 사용하는데 중요한 키가 되는 우리의 권면들입니다. 먼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방탕한 것이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먼저 우리 술 취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 어떻게 네가 walk, 걸어갈 것을 잘 조심해서 걸어가라고 말했죠. 우리 취한다고 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내가 바로 가누고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도 취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 인생에 다는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가 취해 사는 일은 뭐, 취한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요. 그때 취한 중에 한 얘기들은 정신이 깨면 다른 얘기를 합니다. 기억을 못해요. 저희 아는 한 분은 모든 게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다 잘 사는데, 그리고 대인관계도 좋고 다 좋아요. 아주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술만 먹으면, 뭐 싸우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술만 먹으면 이상 이제 자기 집도 모르고요. 택시 탄다면 엉뚱한 주소 가르쳐가지고 가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길에 가다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뭐 지갑 뭐 이런 거 다 털리고요. 멀쩡한, 아주 사회에서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술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데 취하기만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내가 무척 걱정을 해요. 저러다가 어디서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이죠. 그래, 이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번. 그랬는데 그런 게 있대요. 치매, 네, 알코올성 치매가 있다고 그래요. 예, 술만 들어가면 치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도 잊어버리고 다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이, 그리고는 술을 끊었습니다. 아주 그 다음날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절대 몇 년 지났는데 술을 입에 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술을 취한다, 그러니까 취한 데 사는 사람,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죠. 자기 발걸음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살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아까운 거예요. 취해 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것들입니다. 취한 동안은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바꿔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하는 얘기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로 우리가 살게 될 때, 그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은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라. 취한 사람들은요 빙판에 넘어져요. 절벽에 잘못 걸어가다 떨어져요. 웅덩이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죠. 우리가 발걸음 조심해야 돼요. 취하고는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차서거나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 때 성령 안에 깨우쳐서 우리가 바른 판단을 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우리 삶에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까, 한 시간 한 시간을 깨끗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4년 취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2015년은 우리가 깨우쳐서 다시는 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찬송과 감사 생활을 하라 그랬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속상하고 살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우리가 살기는 너무 아까워요. 미움으로 가득 채워 살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불행하게 살기는 아깝습니다. 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들 중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다고 해서 일생이 다 한 후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참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굉장한 걸 우리가 삶에서 이뤄놨다 해도 우리들이 살아간 동안 내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불평하고 화나고 이렇게 일생을 살았다고 하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들은 다 악하게 돌아간 겁니다. 내가 싸놓은 재물 내가 가져갈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내가 살았던 삶, 그것만이 내 삶의 이야기로 남고 내 삶 속에 잊혀질 수 없는 발자국으로 남는 그것들이 아름다운 것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은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데 사용하라고 말이죠. 근데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억울해 할 수 없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6.25 지난 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참 어렵게 살았었어요.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머님이 혼자서 고생하시면서 4남매들을 길렀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더 평화를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엄청 힘든 모든 일들을 다 이겨냈을 수 있었던 건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가셨죠. 여기는 새벽기도가 6시지만 한국에서 그 당시에는 4시, 5시에 새벽기도를 가요. 그래 가서서 새벽기도 끝나고 오시면 아 새벽에 이제 우리들 깨우죠. 일어나기 싫은데 깨우세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가정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는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봐야 돼요. 뭐 긴 예배는 아니죠. 10분, 15분 정도 예배지만 찬송가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돌아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때 돌아가면서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봐요. 근데 그거는 아주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과예요. 저희 어머님께는 그 학교에 늦을까봐 밥 먹을 시간이 없어도 예배는 봐야 돼요. 밥 먹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몇 번 예배는 봤지만 밥을 못 먹고 학교 간 적이 있어요. 또 전 또 밥을 못 먹더라도 학교는 지각을 말아야죠. 그래서 결국 밥을 몇 번 못 먹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나간 후에 생각한 것은 그 예배, 짧은 시간에 그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얼만큼 내 삶에 중요한 것이었는지 몰라요. 시간을 아깝게 모든 시간들을 제대로 쓸 수 있고 그것이 가치 있는 시간으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그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받고 그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믿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거스른 일을 하지 않고 거기에 맞는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살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 안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삶의 가장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고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의 걱정에서부터 놓을 밭도 만들어줬고 그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고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아름답고 귀한 시간으로 리딤, 우리가 만들어서 살 수가 있었던 것.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로 시작하라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기쁘고 행복한 것으로 채워진다는 얘기.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하고 좋은 것을 만드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서로 섬겨. 피차 복종이라는 얘기는 누가 뭐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종처럼 억장하고 살라는 얘기 아니라 서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피차 복종은 서로 섬기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름다운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식구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일생을 살고 나왔을 때 결국 여기에 같이 있었던 이 시간, 같이 있었던 시간과 이때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가족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교인이 되기도 하고 직장 동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공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정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그 정은 아름다운 시간으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이용한 시간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얻은 것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시간이 가고 나서 다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이에 함께 나눴던 정, 사랑 이것은 영원히 간직할 수 있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같은 짐을 져주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 그것은 내 삶이 살아갔던 시간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는 시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요 그 사람들과 나눈 정 그것이 내 삶에 영원히 남는 발자국들이 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여러분 상처 주지 마세요.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부부간에 어떤 때는 같이 사랑하고 서로 도와서 좋은 일들을 많이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상처를 주세요? 아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런 소리 못하면 누구한테 합니까?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해서 딱 울도 맞대도 딴 사람한테 하세요. 그리고 끝나는 게 훨씬 낫지. 왜 하나님께 같이 살으라고 준 사람을 가지고 사고를 빡빡 긁어가지고 그렇게 상처를 주려고 그러냐 그 말이죠. 아 그래도 내가 화나는데 누구한테 내가 화풀이를 하냐. 화풀이라고는 왜 아내를 줬고 남편을 줬어요, 가족을 줬어요, 친구를 줬어요. 그 사람은 화풀이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화풀이할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정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사는 동안에 시간 썼던 시간들이 아름답고 좋은 시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아무도 지울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모래 위에 남았던 발자국들은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남았던 이야기와 발자국들은 여러분이 지울 수 있는 것은 지우고 남길 수 있는 건 남길 수가 있는 선택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한 해가 지나갈 때 지울 수 있는 것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게 될 때 우리 지나가는 시간들 우리가 시간들이 내 삶의 아름다운 그런 좋은 것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새해를 시작하는데 곧 같은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가지고 품고 마지막에 잠이 들었던 생각이 그 다음날 아침에
깰 때 가지고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얘기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속상한 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그 속상한 것 때문에 그냥 속을 끓이고 그냥 분하다가 잠이 들었어. 그러면 다 지워주고 새날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아침에 눈 뜰 때 뭘로 떠요? 속상한 생각 가지고 뜹니다. 그렇죠? 내가 그거 잤던 그 생각으로 뜨는 거예요. 미운 생각 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그럼 그 미운 생각으로 뜹니다. 아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뜨면서 큰일 났다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감한다는 것은 곧 시작이에요. 어떻게 마감하느냐로 우리는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루가 시작이 언제 되냐면 밤에 돼요. 해가 지면 시작입니다. 새날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그때 마감하는 때 그리고 밤새 지워지고 새날을 시작할 때 이미 저녁 때 마감하는 해질 때 마감한 것이 곧 내가 새날을 시작하는 삶의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이제 2014년을 보내실 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리딤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각오로 여러분이 이 해를 마감하게 될 때 2015년은 여러분의 감사하는 해로 또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시작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